바나나 버스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의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캐나다 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버스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버스 외관하고 전체적인 버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버스의 실내 모습과 승객의 승하차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영상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촬영된 영상이고 다른 분들의 초상권에 문제가 없게 조심스럽게 촬영한 관계로 약간 제한적인 촬영이었음을 미리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의 실내 모습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한국의 버스와는 조금 구조적으로 실내가 다릅니다. 한국의 버스는 버스 앞쪽이 대부분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게 좌석이 창 쪽으로 한 자리씩만 놓여져 있고 특별히 좌석버스나 시외버스가 아니면 좌석의 수를 최소화하여 많은 승객을 태우는 반면에 이곳 버스는 앞쪽에 좌우 각각 두 사람씩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버스 뒤쪽은 좌석을 옆으로 돌려 등을 창쪽 방향으로 바라보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보기에는 실제 버스 뒤쪽에 사람이 많이 탈 수 있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사람이 좌석에 앉아서 다리를 안쪽으로 뻗고 있어서 생각보다 버스 뒤쪽에 사람들이 많이 서서 가기에는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승차할 때 한번, 하차할 때 한번 단말기에 터치를 해서 계산을 하지만 여기서는 승차 시 한 번만 터치하고 하차 시에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방법도 한국과 조금 다른데요. 그 하차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직접 소개를 드리므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하고 좀 다른 건 내릴 때 버스를 내리고자 하면 위 옆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줄을 당기고 저쪽에도 노란 줄이 있는 걸 당기면 저 운전석 위쪽에 스탑이라는 게 나오고 내리는 사람은 내리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지만 문을 연다기보다는 문을 내리면 그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내리는 사람이 내릴 수 있고 버스 기사가 따로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승객이 탑승을 할 때는 이제 앞문을 열어주고요. 뒷문은 보통 아까도 보신 것처럼 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줄을 당겨서 저 앞에 이제 그 다음 내부 위치에 대한 그 스탑 마사인이 꺼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차가 버스가 정차했을 때 뒤에 한 분이 이제 녹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저 핸들 바라고 생긴 바라고 얘기하는 그 핸들을 밀어주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다음 사람 내리는 것도 한번 보죠. 어떻게 내리는지. 내리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잡아.
땡기죠. 이렇게 줄을 땡기면 앞쪽에 스탑이라고 사인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겠다를 거고. Next stop, 17th. 앞으로 사람이 내리는 경우는 있는데, 앞으로 내리는 경우는 운전기사가 옆에서 뒤로 내리는 경우는 지금 좋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뒤로 오죠. 그럼 뒤에 문을, 그 핸들을 밀어주면 문이 열립니다. 버스가, 캐나다 버스는 이제 요즘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뒷좌석도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뒤에 유리창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보통 앉아있는 경우는. 자, 오늘은 이렇게 버스 실내의 모습과 승객의 승하차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한국의 버스와 조금 다른 구조의 뭔가 좀 색다른 버스의 느낌이 듭니다. 어느 곳이든지 버스는 일반 서민들의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버스 실내의 모습도 담고 싶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왠지 버스에서의 촬영이 좀 더 조심스러워 제대로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왠지 예전에 그 평범했던 일상의 감사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